5월의 봄 날씨, 프랑스 리옹. 오늘은 한인 슈퍼에서 장을 보고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프랑스 리옹으로 떠났습니다. 유럽 작은 도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큰 도시에만 한인 슈퍼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인 식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도시로 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리옹 시내에 주차를 하고 골목길을 따라 큰 광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길가에는 전기 싱싱이도 잠깐 빌려서 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날씨가 너무 좋은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네요. 현재는 리옹 증권 거래소로 사용되는 빨레드라 브루스 건물도 보이고요. 리옹에는 역사적이고 오래된 건축 양식들이 많이 보여서 시간이 몇백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부터 길거리 행인들까지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리를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예쁜 캔들을 파는 가게들도 보이고 대형 백화점 체인인 프랑땅 백화점도 있네요. 파리에서 쇼핑을 하면 다른 관광객들도 정말 많은데 리옹은 관광객은 조금 적다 보니 이곳에서 쇼핑을 하고 택스 리펀 받는 건 더 여유로운 것 같네요.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과 함께 나와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는 리옹 시민들도 보이네요.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좁은 프랑스의 골목에 주차를 하는 게 엄청난 난관이기는 하지만 프랑스는 이런 작은 골목골목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빌려 쓰는 자전거 대여 스탑도 보이고요. 사실 저는 오늘 티를 조금 사가려고 하는데요. 코스미티에서는 디톡스 티가 유명한데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 차 중에서는 필젠이라는 차가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낱개로 포장되거나 통으로 담긴 코스미티를 선물로 주면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워낙 좋아서 분수대 옆으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도 벤치에 잠깐 앉았다가 옆에 다만 프레르라는 또 다른 티 스토어가 있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3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인데요. 선물용으로도 구입하고 저는 이곳의 생차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요. 그 외에도 세포라나 텍스리펀하는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 프랑스에서는 100유로 이상 소비할 경우 12% 텍스를 리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 목적인 쇼핑을 다 끝내고서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기 위해 골목에 있는 중국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무난하게 간단한 볶음밥과 소고기 볶음 그리고 튀김 요리인 꼬바로를 시켰는데 다 맛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 반이 넘어가니 어둑어둑 해가 지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리옹 프루비에르 노트르담 제성장은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여러 건축 양식을 섞어서 만든 성당으로 유명한데요. 모자이크 장식, 스테인드 글라스와
송 조세프의 토굴까지 모두 있다고 하네요. 부에비르 성당까지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엄청난 언덕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성당 근처에 도착해서 알게 된 사실은 산악열차 푸니큘라로 엄청 편하게 올라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서 오래된 프루비에르 대성당을 보고 갈 수 있어서 그건 좋네요. 순백의 성당이라고 불리듯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입니다. 뒤뜰에는 리옹 시내의 전경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 멀리 리옹의 고층 건물들도 볼 수 있고 언덕 및 시내에 위치한 리옹 대성당도 보이네요. 거두거둑 해가 지니 리옹 올드타운의 풍경도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요. 떠나르던 찰나 사람들이 돌담 위에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길래 뭔가 엄청난 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잠깐 내렸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이게 웬걸? 리옹 시내가 아닌 공동묘지였네요. 크게 실망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떠나보려고 합니다. 밤의 리옹 풍경은 정말 또 다른 모습인 것 같네요. 저 멀리 리옹의 작은 에펠탑과 성당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길을 떠나봅니다.